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마음껏 단풍 구경 가서 놀고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예수님 믿으면 이뤄서 천국 가면 그게 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입니까? 지금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하기 싫지만 지킬 수 없지만 억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억지로 따라하는 거, 그거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 그것이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늘 평안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순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